자, 계속해서 일반 동사 하다시 심화 문제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ammar practice, 문법 연습, 뭐 이런 뜻이에요. 문법 연습.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면 he가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러면 선택지 1, 2, 3, 4, 1, 2, 3, 4, 5를 보니까 brush가 다양한 형태로 있네요. brush. 그죠? 자, brush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brush는 이름씨로도 쓰여요. 이름씨로는 붓이나 또는 솔이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시로도 쓰이고 솔질하다. 그러니까 솔 같은 거 있죠? 솔 같은 거로 문지르다. 이런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솔질하다, 문지르다 이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그가 문지른다, 솔질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is teeth. 그의 이빨들을 after meals. 식사 후마다, 식사 뒤에마다, 뭐 식사 끝날 때마다 이런 뜻이네요. After meals.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양치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식사가 끝난 후마다, after meals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건 브러쉬가 여기에 또 선생님이 맨날 하는 누가다를 표시해 보면 그가 솔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브러쉬가 원래 하다시인데 지금 브러쉬일 때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내가 필요한 건 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끝에 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런 모양일까 요런 모양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S를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ES를 쓸 때도 있는데 ES를 쓰는 경우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소리로 끝날 때 S, Z, 소리로 끝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O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가 아니고 ES를 붙여야 돼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 스, 즈, 쉬, 치. 그리고 글자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가 아니라 ES예요. 그러면 브러쉬 할때 얘가 쉬 소리로 끝나고 있죠? 그렇다면 요런 모형은 안 되는 거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까요? Scarlett, 뭐뭐뭐뭐, study French at school. 자, Scarlett 하면 어떤 여자 이름이에요. 맘만 길어봤자 쉰 거죠. Scarlett이란 여자가 여기에 보니까 뭐 don't 아니면 doesn't 넣어라 했으니까 Scarlett이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누가다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Scarlett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French, 프랑스어를 at school 학교에서. Scarlett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를 학교에서. 그러면 만약에 Scarlett이 프랑스어를 공부한다였으면 Scarlett 한 다음에 공부하다라는 study. 근데 지금 Scarlett은 쉬니까 이 형태로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study는 do가 들어가 있는 원래 모습이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꾸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들었겠죠. Scarlett studies French at school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거는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공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does랑 합쳐져서 뭐를 만들겠어요? doesn't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4번은 brushes는 맞았는데 don't라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고 Scarlett doesn't study. Scarlett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French at school.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5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조금 어려운 건 아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밑줄 친 부분 중 쓰임이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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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즈, 더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두나 또는 더즈의 쓰임이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풀기 전에 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두. 오케이. 자, 일단 두 먼저 설명하고 뭐 더즈도 설명할게요. 두나 더즈에 대해서. 자, 두 더즈는 첫 번,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 쓰면은 1번, 2번, 3번 쓰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번호를 쓰죠. 두나 더즈는 첫 번째 뜻은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때도 있지만 무슨 시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다. 하다시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은 하다시의 대장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이과의 제목하고 똑같은 이과의 제목 뭔지 기억들 납니까? 하다가 두가 두나 더즈가 하다란 뜻일 때는 일반 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하다시 속에 숨어 있는 경우에 뭐라고 하느냐? 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선생님은 조동사라고 안 하고 양념씨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양념씨. 예, 뭐 조동사 양념씨 같은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조동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또 하다시 대신에 일반 동사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구분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Do you take a yoga class? 예, 그래서 take 뭐 take a class 하면 take a class 하면은 수업 받다란 뜻입니다. 수업 받다. 근데 여기다가 요가를 넣었으니까 요가 수업을 받다란 뜻이겠죠. take a yoga class. 자, 근데 이 두는 뭐냐? 이 둘 중에. 자, 여기 take 수업을 받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리고 이 두는 take 속에 숨어 있다가 물음표 붙이려고 튀어나온 거니까 둘 중에 뭐겠어요? 조동사 숨어 있었던 녀석. 조동사예요. 조동사 두네요. 그 다음에 1번, 2번도 볼까요? 아, 누가다도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take라는 원래 하다시가 있고요. 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니까 얘는 조동사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 not like action movies.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네요.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해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였으면 그래서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였으면 누가 아이가 뭐한다 like 한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나는 좋아한다 액션 무비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걸 안 좋아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 속에 뭘 넣어야 됐었고 not을 넣어야 됐었고 그럼 숨어있던 누가 don't를 여기는 뭐 줄여 쓰지 않았으니까 do not인데 do not이나 don't나 똑같죠. 어, 이것도 숨어있다 나온 거네. 그러니까 또 뭐겠어요? 이 두도 조동사죠. 그 다음에 3번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The dishes,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the dishes는 접시들을 그 접시들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누가 다 표시해보면 다른 게 없죠. 얘 숨어있던 게 아니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는 뭐라고 한다? 얘는 일반 동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조동사 조동사였는데 일반 동사니까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2번 선택지도 누가나 표시하고요. I do not like. like라는 여기 like 크게 걸어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온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다른 하다시는 안 보여요. 두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 윌리엄은 먹지 않는다.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자, 윌리엄 하면 어떤 남자 이름이에요? 만만 길어봤자 he죠, he. 자, 만약에 윌리엄이 매운 음식을 먹는다였으면 자, 윌리엄 만만 길어봤자 he니까 eat. 이렇게 누가다를 만들었겠죠. 윌리엄이 먹습니다. 근데 먹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됐고 not을 집어넣어야 됐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지겠죠. 그럼 이것도 또 누가 다 표시하면 누가 윌리엄이 뭐한다? 먹지 않는다. 오우 여기 크게 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즈는 숨어 있다 튀어나왔죠? 그럼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또 조동사죠. 3번이 답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5번.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 하고 있죠. 애덤이라는 이거 암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이름이죠. He죠, he.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 애덤은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니? 애덤이란 남자가 컴퓨터 게임 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애덤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였으면 애덤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play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으니까 plays였겠죠. 이렇게 누가 하다 만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물음표 붙이려니까 여기 숨어있던 does가 빠져나왔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다 표시하면 does Adam play? play 대다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던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왔네. 그쵸? 그럼 옆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조동사.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었어요. 잘 알아두세요. 다음 3번. 다음 어법상 발음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가 없는 문장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볼까요? The bus passes City Hall. City Hall 하면 시청이고요. Pass는 지나가다라는 또 선생님 못 묻겠어요. 무슨 신지 묻겠죠. 이것도 하다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 표시해보면 누가 더 버스가 지나간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City Hall. 버스는 지나가요. 그 버스 지나갑니다. 시청 지나가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러면 더 버스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뭐예요? 이시죠. 그럼 이 속에 더즈 들어있죠. 자, 지나가다 패스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소리가 스즈 쉬, 취, 오 중에서 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패스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 패스에 더즈가 들어가면 그냥 S. 여기 S 또 쓰면 진짜 S 세개 이상하다, 그치? ES를 쓰는 거. 틀린 곳이 하나도 없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Do they build sand castl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건설하니 모래성을, 자, 그,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 여러 명 있나 봐요. 그쵸? 어떤 여러 명, 그들이죠, 그들, 걔들. 걔들은 build 하면, build의 뜻을 또 보면, 짓다, 건설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다시네, 또. 그쵸? 그럼, do they build sand castles? Sand castles는 모래성이고요. 그러면 그들은 모래성을 건설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he, she, it 아니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을 때는 묻지 않는 말이죠. 뭐 그들은 건설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y build라고 하면 됐죠. 근데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고 앞으로 튀어나왔고 틀린 곳이 없네요. 그 다음에 C 볼까요? Nina and I doesn't speak Chinese. 뭐 니나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나 봐요. 니나와 나는 말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Chinese 하면 중국어죠. Chinese 중국어. 니나라는 아이와 나는 doesn't speak 말하지 않는데 중국어를. 그러면 또 누가 다 표시해 보면 누가? 니나 and I. 그다음에 다 doesn't speak. 자, 그럼 이게 맞는지 보면 한번 볼까요? 자, 니나의 나의 뜻이 니나와 나. 이거 암만 길어봤자 우리죠. 우리는 중국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위죠, 위. 그럼 위는 이 속에 우리가 말한다였으면 we speak였겠죠. we speak. 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말하지 않는다 하려고 not을 집어넣으려면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으니까 doesn't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Don't speak 해야 되겠죠.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Nina는 말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선생님이 지금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막 대충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겠죠. Nina는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였으면 Nina는 암만 길어봤자 she잖아. 그러면 Nina 이때는 doesn't speak가 맞는 거죠.
Nina doesn't speak Chinese. 이게 맞죠? 그쵸? 근데 여기는 니나가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니나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위죠. 그러면 위면 he, she, it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틀렸네요. 자, 맞다, 틀린다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죠. 문제 풀기에. 그쵸?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 다음에, the supermarket closes at 10 o'clock. 뭐, 슈퍼마켓이 있는데, closes. 문을 닫는다 이러고 있네요. 또 누가 다 표시하면 되겠네. 슈퍼마켓이 문 닫는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10 o'clock. 10시에. 슈퍼마켓은 10시에 문 닫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냐 뚫렸나 할 때, 선생님 계속하고 이제 안만 길어봤자 계속해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The supermarke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쵸? 그러면 문 닫다가 close인데 여기다가 does가 들어있으면 closes 하면 틀린 데가 없겠죠.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E 볼까요? Does he watches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그는 봅니까? 이러고 있네요. Watch가 보다죠. 그는 보니 the soap opera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그 드라마를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every Saturday마다 the soap opera를 매주 토요일마다 드라마를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딱 봐도 틀렸죠. 그렇죠? 만약에 그가 본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었으면 he watch 지켜보다에다 does가 들어갔으니까 게다가 또 취 소리 쓰즈 쉬취 중에 취 소리니까 es 이렇게 하면 그가 본다였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 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watch 원래 모습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틀렸네. 그쵸? 그래서 맞는 것은 abd네요. abd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라. 그래서 Does Jason play the cello? 얘는 셀로가 아니고 첼로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이 제이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Does Jason play the cello? 제이슨이 첼로 연주하니? 라고 물었어. 근데 지금 피아노 연주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No, he doesn't고요. 뭐 뒤에 더 쓰라 그러면 no he doesn't play the cello. 그러니까 play the cello 생략하고 no he doesn't. 그런 다음에 그는 피아노 연주한다라는 말 여기 쓰면 되겠죠? 조금 그는 연주한다 he play 그냥 쓰면 안 되죠. do 들어있는 형태니까 does 넣어서 plays the piano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겠죠. He plays the piano. 그는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에 나오는 writing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자, 요런 문제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어 문장 쓰라는 건 선생님이 뭐부터 한다? 우리말을 끊어읽기 한다 했고요. 끊어읽기 방법은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했어요. 여섯 가지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이런 식으로 자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얘를 이제 영어로 바꿀 때는 영어로는 뭐부터 쓴다? 뭐부터 만든다? 누가 다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누가? 너는? 얼마나 자주 뭐 하니? 자, 이거를 운동을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운동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영어에 운동을 하다라는 하다시를 통째로 만들어 놨어. 운동을 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 이걸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운동하다라는 하다시가 한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운동하다라는 하다시 뭡니까? 여러분들 단어 할때 했죠? exercise죠. 이 뜻이 운동하다라는 하다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너는 운동, 그러면 너는 운동하니? 이거 만들란 얘기네요. 그러면 너는 운동하니가 아니고 너는 운동한다였으면 너는 운동한다였으면 그냥 누구하다 그대로 배열하면 되고 you exercise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만들었어요. 네가 운동한다. 그리고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he, she, it 아니잖아.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하면 너는 운동한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여기 일단 두를 꺼내서 do you exercise 하면 너는 운동하니까 된 거고, 그럼 매일이란 말씀 되겠네. 매일이 뭐예요? Every day 하면 되겠죠. Do you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일 한다면 yes, I do 하면 되고, 안 한다면 no, I do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또 6가지 질문하면서 잘라볼까요? 제임스는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 봅시다. 여기에 클리어가 보이는데 클리어가 치우다라는 하다십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제임스가 무엇을? 그 식탁을. 여기에 그 우리말로는 없지만 영어에는 그 식탁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치우지 않는다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치우지 않는다 하다시 덩어리죠.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제임스가 치우지 않는다 요걸 붙여서 누가다를 만든죠. 그러면 만약에 제임스가 치운다였으면 제임스 일단 클리어 쓰고 그 다음에 누가다 보고 나서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어이구 여기 얼른 뭐 넣어야 되겠다? 더즈 넣어야 되겠다? clears 이렇게 하면 제임스가 치운답니다. 이거는 제임스가 치운다 됐습니까? 그런데 치우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does랑 합쳐져서 doesn't clear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 치우지 않는다. 제임스 써먹었고, doesn't clear 하려고 그랬더니 doesn't라고 안 줄여 쓰고 그냥 따로따로 썼네요. 뭐 doesn't나 does not이나 똑같죠. does not 그다음에 하다시 clear 그다음에 그 탁자 the table. James does not clear 또는 James doesn't clear the table.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문장을 주어진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써래요. 자, 그럼 볼까요? 오케이. 자, 파란색 누가다 찾기. She doesn't get up. 누가다네요, 이거. 그다음에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get up 일어나는데 she doesn't get up 했으니까 그녀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찌 일찍?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She doesn't get up early. 일찍 아침에. 그녀는 아침 일찍 안 일어난대요. 근데 이거를 나는 아침 일찍 안 일어난다로 바꿔 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she였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녀가 일어난다였으면 she gets up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누가다인데 이 속에 does 들어있는데 이거는 일어난다인데 나는 안 일어난다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속에다 not 집어넣어. 알았어. 그러면 doesn't get up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일어난다였으면 I get up이죠, 그쵸? 그러면 누가다 됐고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이 속에는 두랑 합쳐서 I don't get up이 되는 거죠. I don't get up. 남아있는 거쭉 쓰면 되겠네, 나머지는. I don't get up. 어찌 early. 언제?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e go. 누가다 여기 있네. 그렇죠? 우리가 간다. 그 다음에 어디? Where? To the library. 그 다음에 언제? When? After school. 우리는 간다. 그 도서관으로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나서 after school. 오케이. 근데 이거를 그가 간다. 도서관으로 방과 후에 이거 하라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누가다가 우리가 가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 있는데 이번에 he가 간다 하니까 이 go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he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누가다가 됐죠. 그가 간다. I don't get up. 됐습니까? 자, 그다음 she.
다음은 제니의 일요일 일과 표이다. 표를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해라. 자, 요일 보이고 있고, Sunday.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거. 파란색이라서.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time. 뭐, at 8 a.m. 8시에는 activity. activity는 활동이란 뜻이에요, 활동.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활동 한다. 그러니까 8시에 8 a.m.에 have breakfast. 아침 먹고요. 10 to 11 a.m. 10시부터 11시까지는 read books. 책을 읽는다 책이니까 독서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독서하다. 아침 식사하다. breakfast 아침 식사고요. 그 다음에 12 p.m. 정오죠. 낮 12시에는 have lunch. 점심 먹고요. 점심 식사를. have가 먹다란 뜻도 있어요. eat하고 같은 뜻이에요. eat. 그다음에 3 to 4 p.m.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ride a bike. ride 타다, a bike 자전거. 자전거 타는 거죠. 그다음에 6 a.m. 아, 이거 6 a.m.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오타요, 오타. 6 p.m.이죠.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는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식사를 have, 먹다. breakfast, lunch, dinner 같은 단어는 이제 알아야죠. 오케이. 6시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8 to 10 p.m. 8시부터 10시까지는 watch TV. TV 시청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 보기에 요거를 써놨네. 그쵸? 그래서 Jenny has. 그러니까 원래 have인데, Jenny가 안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she고, 그러면 have 속에, 이건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does를 집어넣으면 has로 모습이 바뀌죠, 이렇게. Jenny had breakfast at 8 a.m. Jenny가 먹는다. eat로 바꿔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has 대신에 먹다란 뜻이니까 eat breakfast at 8 a.m. 8시에 아침 먹고요. 그럼 10시 반이네요. 10시 반. 10시 반이면 여기 있네. 그쵸? 그럼 10시 반엔 책 읽잖아. 그쵸? 그러면 제니가 읽는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니 하고 읽다라는 하다시 read. 근데 제니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does가 들어가서 read가 아니고 reads books at 10:30. 10시 30분에 독서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시 30분 여기네. 그쵸? 자전거 타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니가 탄다. 제니 ride. ride 타다라는 하다시인데 또 does 집어넣으니까 rides a bike 하면 되겠죠. 제니 rides a bike. 또 여기다가 s 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전거 들이란 뜻이 되는 거지 does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TV 보네요. 그쵸? after dinner 이게 저녁 식사 후에니까 이거를 끝나고 나서 이 행동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제니가 TV 본다고 제니 자 watch 하다신데 제니 때문에 더즈 들어가면 취 소리로 끝났죠. 스즈 쉬취 ES TV 제니 watches TV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TV 본다 됐습니까? 요렇게 되었네요. 수고했습니다.